돌아온 키라얀! 지금은 임시로 다리 밑으로 옮겼어. 바로 저기... 어라? 어? 아, 두 할머니! 어디 가세요? 불법으로 천막 쳤다고 구청 단속반이 천막 뺏으러 오잖아! 어? 거기 서요! 할머니! 러봇! 아이고, 지구를 지키겠다는데 구청이 안 도와주네. 그러게 말이에요. 어, 키라얀? 이 집을 쓰세요. 저는 필요 없으니까. 마음에 드는데 우리 본부로 쓰기 딱 좋네. 배탕, 아까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더구나. 보셨군요. 널 못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달라지다니.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? 스승님과 헤어진 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저와 키라연님에게는 꽤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. 긴 시간이라니? 우린 이것보다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가는 곳에 있었거든. 나랑 패탄, 캐논 와일더는 블랙코마의 단서를 찾아서 다른 차원의 우주로 갔어. 블랙코마의 단서는 블랙홀 근처에 있는 행성에서 발견됐는데 그 행성은 이곳보다 시간이 10배는 느리게 갔지. 게다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여기서 싸울 때보다 훨씬 힘들었고. 크리처가 왜 거기 있는 거지? 아마도 그 행성에서 살던 종족을 블랙코마가 내게 줬던 것 같아.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니 실력이 늘어난 겁니다. 덕분에 스승님이 저를 차갑게 대한 이유도 깨달았습니다. 한마디로 목숨을 걸 정도의 절실함이 부족했던 것이죠. 이제야 내 제자답구나. 블랙코마는? 어디론가 사라졌어. 그건 그렇고 육지 세터들은 몇 명이나 있지? 한 명 더 있는데 엄청 강해서 계속 고전하고 있어. 그렇다면 나도 도와줄까? 너랑 지구에 진 빛도 있으니까. 정말? 그러면 좋지! 키라얀, 이번 기회에 우리 친구할까? 아직은 같은 편만 하자. 나야 괜찮아. 정말 아니라면. 테일 드래곤, 여러모로 너와는 상극의 메카니멀이다. 그런데 어째서? 이유는 두 가지. 첫째는 리더란 자기와 안 맞는 부하도 이끌고 가야 하는 법. 둘째는 테일 드래곤의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낸다면 레드론을 능가하게 될 거다. 어떤 메카니멀인지 궁금하군. 이 연못이라고 했는데... 인! 저 풀 속에 메카니멀이 있다. 테일 드래곤, 일어나라. 뭐? 누군데 내 잠을 깨우는 거지? 나는 빈, 빈 라인하트. 빈 라인하트, 옆으로 좀 비켜줄래? 네가 햇빛을 가리고 있거든. 이 녀석, 소문대로 진짜 게으른데? 테일 드래곤은 싸움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계속된 승리로 인해 싸움에 흥미를 잃어버렸다. 한마디로 목표의식이 사라진 게으른 천재가 된 거지. 테일 드래곤, 제안을 하나 하겠다. 나와 손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자. 독특한 친구네. 다른 메카드볼 세트는 세상의 평화를 지키자고 하던데. 나를 그딴 약해 빠진 세터들과 비교하지 마라. 그럼 하나만 묻겠다. 넌 선이냐 악이냐?
난 선도 악도 아니고 강이다. 약을 경멸하는 강! 그게 바로 악이다. 그래서 마음에 든다. 테일 드래곤을 제 메카니멀로 만들었습니다. 수고했다. 빈의 미주리, 그리고 세 번째 메카니멀까지 생겼군요. 네. 이쯤 되면 전면전을 펼쳐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전면전이요? 미주리가 지옥에서 네 번째 메카니멀만 찾아내면 말이죠.